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이 소박이를 맛있게 담아볼 거예요. 오이는 10개를 준비했습니다. 10개를 소금물에 깨끗이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말끔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양쪽 끝을 잘라내 주시고요. 길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저는 자르겠습니다. 자른 오이는 10십자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너무 끝에까지 내려가면 오이가 잘리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해주세요.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소금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 소금물을 끓여주세요. 끓여서 부어주면 절이는 시간도 단축되고 먹을 때까지 아작아작하니 오이가 아삭아삭하니 맛있죠? 소금을 녹여주시고요. 팔팔 한번 끓여주세요. 소금을 넣고 팔팔 끓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이 끓는 물을 그대로 오이에 부어줍니다. 물은 2리터를 잡아서 소금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끓는 물을 여기에 오이에 부어주시고 10분 정도만 담궈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삭아삭하니 맛있게 적당하게 절여지죠. 10분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담궈 놨어요. 조금 더 절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두셨다가 오이를 만져보시고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되면은 네,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주세요. 그래야지 오이가 수축이 돼갖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오이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 빼놓았습니다.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간편하면서 풀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요. 장아찌 양파로 이렇게 작은 거를 요즘 사서 먹고 있어요. 장아찌도 담아 먹고. 그래서 작은 거 두 개 들어갈 거고요. 사과가 반 개 들어갈 겁니다. 생강 7g 들어갈 거고요. 이 통마늘이 20개 들어갑니다.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줄 거예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양파는 한 개는 갈아줄 거예요. 사과는 반 개만 넣고 갈 거예요. 사과는 씨는 제거해 주시고요. 뚜벅뚜벅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줍니다. 새우젓이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같이 넣어주세요. 밥은 잡곡밥, 흰밥 다 괜찮아요. 두 숟가락을 넣고 이건 다시마 물입니다.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으시면 이렇게 쭉 우러나옵니다. 300ml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줍니다. 양파 한 개는 채를 썰어줄 거예요. 채를 얇게 썰어주세요. 부추가 200g 들어갑니다. 부추 200g은 적당한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념 갈아놓은 걸 넣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종이컵으로 2컵 들어갑니다. 1컵, 2컵입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풀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색깔이 불면서 고와집니다. 여기에 매실청이 5숟가락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0ml만 넣어주세요. 싱거우면 소금간을 좀 더 넣으시고 네, 단맛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좀 더 넣어주세요. 설탕이 저는 온당입니다.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매실청 안 넣으실 분들은 설탕을 두 숟갈 정도 넣고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양파, 부추 썰어 놓은 거 마저 다 넣어주시고요.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이 오이를 뜨거운 소금물에 10분, 15분을 절였어요. 이렇게 좀 휘어지고 낭창낭창한데 뿌리 부분, 꼭지 부분은 좀 이렇게 두껍죠? 좀 덜 절여진 것도 있어요. 좀 더 절이시고 싶으면 20분 정도 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속을
이렇게 쫙 벌리고 단단하게 넣어주시면 되죠. 오늘은 오이소박이를 맛있게 담아보았습니다. 하루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그 다음날 냉장고 넣으시고 맛있게 드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